네, 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 지역전의 공동기획전이 저희 박물관이 선정이 돼서 이 전시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박물관이 보다 다양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박물관, 양주시립박물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번 전시를 지금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양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주에 들다, 양주에 살다, 그리고 양주에 모이다라는 세 단계 구성을 통해서 옛 양주 그리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양주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전시를 통해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우선 그 양주에 들다, 혹은 말 그대로 양주에 진입하는 모습을 전시로 형상화했습니다. 양주 송추도를 배탕으로 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도봉산 그리고 수락산을 전시장 입구 쪽에 배치를 함으로써 이 지역을 벗어나면서 양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옛 양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양주 권역을 포함해서 남양주나 동두천 의정부 그리고 서울의 일부 북동부 지역을 포함하는 그 대단위 권역으로 양주목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양주목사는 그 양주목의 영역은 물론이고 그 인근 지역이었던 고향이나 그런 그 인근 고을의 일부까지 같이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옛 양주가 일종의 그 수도를 기보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양주가 과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양주에 살다라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주에 사는 사람들로서 양주를 다스리는 관리와 그곳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양주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양주 관하지 옆에 금화정 옛터에 관민동락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관민동락이라는 글자는 말 그대로 관리와 백성이 더불어 함께 즐기다라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바로 옛날 양주를 다스리는 관리와 그 백성들의 그 관계를 잘 표현해 준 네 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양주 목사와 관련된 교지나 아니면 호편 자료들, 그리고 양주 목사 중에 청백리로 녹선된 분들에 관련된 자료를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양주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양주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상과 더불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전시물들은 각 단체의 의상, 소품들인데, 그 상여와 해다지 소리는 두 명의 상여를 이끌고 가는 방상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상시와 명정과 공포를 통해서 그 상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놀이굿에서는 그 소놀이굿 보존의 사람들이 직접 제작하고 공연에 사용하는 소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지금 나온 전시물은 송아지 모형인데, 최근에는 야자 껍질 같이 조금 더 단단한 그 재질을 가진 것으로 지금 만들어서 공연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부는 양주의 모이다입니다. 양주는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한양과 한반도 북부를 연결하는 경제 교통의 중심 요지였는데, 지금까지도 열리고 있는 가래비장을 비롯한 7개의 커다란 장이 양주에서 열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었던 양주밤 그리고 잣 같은 것이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고, 양주 가마터에서 생산되었다고 알려진 도기와 자기가 또한 이쪽에서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도봉산 자락에 위치했던 누원점은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한양으로 들어가는 건어물들, 특산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거래가 되던 그런 커다란 장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게 발달된 장시에서 양주 별산대 노래와 같은 연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전승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는 별산대 놀이에서 실제 사용되는 다양한 탈의 모습과 함께 노장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양주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전시뿐만 아니라 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계속 저희가 조사 수집을 하고 이야기로 풀어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주 해암사지 박물관은 2012년 10월에 개관한 일종 전문 박물관입니다. 사적 제128호 양주 해암사지에 출토된 유물들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양주의 각종 문화, 관광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전시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주 해암사지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제2의 행궁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조선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곳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조선 전기 잡상의 형태나 왕실을 의미하는 용이나 봉황 같은 문양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왕실 관련 유물들이 해암사지에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을 바탕으로 해암사지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서 전시를 진행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박물관 뒤편에 있는 해암사지와 연계한 유적 연계 프로그램은 상시로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암사지 박물관에서는 이런 지역 연계 프로그램과 더불어 그 양주의 역사 문화 관광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그런 종합박물관으로서의 미래상을 지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